마음속에 누구한테 독을 품고 있느냐. 악한 감정,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라도 영암에서 올라온 여자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무 살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결별하고 올라왔습니다. 스무 살 때 자기 마당에 서서 자기 마루에 서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들은 내 부모가 이제부터 아니야.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들을 저지우면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집을 나옵니다. 11년 동안 일체 연락 안 씁니다. 고향 사람을 만난다든가 누가 만나서 자기 거처가 알려질 것 같으면 그냥 옮겨버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접촉을 피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말로는 뭐냐? 죽음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동안 감정 품고. 31살에 회사 직원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20살에 올라와서 공장에 들어갔고 악한 감정의 검정 고시 계속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31살 때는 방송통신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와 이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위에 오빠가 있어. 그리고 자기하고 자식 둘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 엄마가 아들만 사람이요. 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딸은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는거요. 전교에서 1등이요. 계속 학교에서 소문났습니다. 이 딸 초등학교 졸업하고 딱 더 이상은 교육 안 시킵니다. 집에서 농사지라고. 자기 오빠는 머리가 둔해서 제일 밑에서 놉니다. 그러니까 전답 팔아가면서 과외 선생 데려다가 공부 가르치고 그걸 학교 보내고. 제일 가슴 아픈 사건은 시골 농촌이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장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그릇을 사와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냄비에다 놓고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옛날에 시골 사람들 1년에 몇 번밖에 만 못 보는 그 고기. 이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밥을 먹고 그 수저를 집어넣으니까 돼지고기 한 점이 수저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걸 먹으려고 어떻게 드는데 엄마가 손을 탁 치면서, 이년아 고기를 못 봐줘. 너는 고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처참한 계집년이, 계집년이. 딸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수없이 그런 얘기들. 결국 이 딸이 그게 한이 맺혀서 31살까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아갑니다. 그 딸이 우리 연구원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가면서 그 영광로 속 3번 4번 들어가면서 결국 그 마음이 풀립니다. 그 딸이 마음이 풀리고 어느 날 돌아가는 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통곡이 터져 나와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자기 고향으로 전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식 알아보려고. 이미 누구한테 소식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 올라와서 산다는 사실을. 그러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고향으로 전화해서 결국 아버지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데 아버지 음성이요. 아빠 그랬더니 이 아빠는 이게 딸인 줄 모르고 누구십니까? 아빠 나야. 나가 누군데요? 그래서 딸이 이름 됩니다. 나 경아야. 그러니까 이 아빠는 딸이 반가운 게 아닙니다. 이 딸이 무슨 큰 사고를 치고 지금 자기한테 전화하는가. 그렇게 나오더래. 너 무슨 일 저질렀어?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말해. 너 무슨 일 저질렀어? 이 딸이 울면서는 얘기가, 아빠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때까지도 이 아빠는 무슨 말
아빠 미안해. 아빠 용서해. 아빠 엄마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전화한 거야. 오늘 이 딸이 통곡하는데 아빠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빠가 한참 후에 저쪽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퍽퍽 울고 있는.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아빠는 그때부터 통곡을 하면서 날마다 딸 데려오라고, 딸 찾아오라고. 결국 어떻게 해서 고모하고 엄마가 토요일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이 딸한테. 11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하고 고모하고 함께 신림동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네 아빠 방에 있어 들어가 봐. 이 딸이 마루에 올라서 방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이 아빠가 방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열십자를 누워있는데, 아빠 나 왔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경호야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이 통곡을 하면서 경아야 경아야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이 아빠가 일어서질 못하는 거야. 이 딸이 아빠를 끌어안아서 이렇게 안고 둘이 끌어잡고 울었다고. 그 딸이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의 뜨거운 영광 속에서 1년 이상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뜨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딸을 그렇게 키웠어. 자기 아빠 엄마만 그렇게 키운 게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게 키웠어. 여러분,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바친